본 영상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육성 컨텐츠 기업 브랜디드 컨텐츠입니다. 무비프레스 구독자 여러분, 호스트 박준상입니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아파하는 우리별 지구, 갑자기 엄청 추워지기도 하고 식량 재배를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인간이 지구를 떠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위험 속에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운명이 위기에 빠지고 있는데,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해 지구가 당신 것은 아니잖아 라고 외치는, 그래서 24시간이 모자란 사설 탐정이 있습니다. 자칭 아픈 동물 대변인 이브스. 자, 이렇게 위기의 지구를 돕기 위해 이브스가 나섰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호주에서 온 어린 꿀빠리새, 노래를 해서 구애를 하는 꿀빠리새. 그런데 어른 새들이 사라지면서 점점 어린 새들이 노래를 학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결국 멸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 과연 호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생태계에 닥친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탐정 이브스. 여러분도 이브스와 함께 우리 동물 친구들의 집을 지켜주실 거죠? 세계 곳곳의 생태 탐정들과 함께 아이디어도 나누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뿜뿜 올라가는 이브스의 위기 생명 상담소. 우리 모두 함께 생명 상담소에서 만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비프레스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